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이혜숙입니다. 지구상에는 남녀가 각각 반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그들의 나이, 인종에 따라서 다양한 교차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경우 암수, 사람의 경우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실험하고 연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의 주제 선정, 결론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모든 과정에 성별 특성을 관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왜 연구개발 혁신에서 성별과 함께 나이와 인종 등 다양한 교차 요소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고 분석해야 할까요? 2021년 3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에서 여성이 79.1%로 굉장히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녀의 면역 반응의 차이에 의해서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인 대부분 여성에게 나타난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남녀는 다양한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항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서 여성이 더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과 면역 반응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의 경우는 여성의 백신 반응을 높이는 반면에 테스토스테론은 오히려 남성 백신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시험과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영향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성별 차이를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약물의 부작용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10개의 약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10개의 약 중에서 8개가 여성에게 더 위험이 컸는데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주로 수컷 동물이 사용되었고, 임상 실험에서도 주로 남성들에게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즉, 기준을 남성 또는 수컷으로 한 것을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시판되는 600개의 약의 부작용에서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FDA는 또 약의 부작용에 대한 DB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고, 일부 약은 여성에게 약효가 없으며, 약의 복용량도 남녀 차이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의 경우는 여성은 남성의 2분의 1만 처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권고도 나왔고요. 현재 이 권고는 처방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컷 동물 위주로 실험한 약을 여성에게 투여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걸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암컷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컷 동물만 사용하는 이유는 과학자들은 이게 호르몬의 주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실험 결과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된 후에 성차에 따른 부작용으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들 수도 있고 또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연구 개발, 그 약이 개발되는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